양국과 세계의 선량한 시민들의 건강을 내다 팔지 마십시오.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라. 이를 충족한다고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한 바다 투기를 정당화 말고도 더 안전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이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 불러다가 그 아까운 돈 들여서 헛소리 잔치 하는 것 옳지 않다. 생태계와 인류 전체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려 함께 촉구합시다. 이렇게 해양 방류가 되면 이게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는 이 바다가 오염이 될 것이고 뭐 한국, 중국,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. 일본의 방사성 폐기물을 오염수를 버리면 절대 안 되고요. 우리 2세,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절대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